내가 딱 대통령 되고 나면은 한 1년 만에 우리 국민소득은 10만 불. 세계 1위. 세계 1위. 한번 믿어보세요. 내가 이 정치 사이비들을 싸그리 몰라낼게요. 에? 우리나라는 이 정치 사이비들이 문제야. 정치 사이비. 맞아, 맞아. 겉으로는 정치인 바른 길을 가는 사람 같아. 속에 들어가면 아니야. 맞아, 맞아. 입으로는 바른 정치를 떠들어. 뒷구멍에 가보면 그게 아니야. 맞아, 맞아. 그걸 우리는 사이비라 그래. 에? 사이비. 제발 허경영 말을 익히 담아 들어요. 내가 뭐 조금씩 너무 많은 양이 많아서 조금씩 가르쳐 주지만, 에? 무지무지한 것들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상상을 초월하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아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아, 이 신이란 말이야. 섬도 아니고, 섬이 아닌 것도 아닌 곳에서 신이 나온다. 우리 한반도 맞아, 맞아. 만약에 일본처럼 그러면 사도부도가 되나? 섬이지. 일본에서는 안 나온다, 이야. 반드시 사도부도. 어떻게 보면 섬이고, 어떻게 보면 섬이 아니고, 반도야. 반도에서 나온다는 뜻이야. 백두산이 붙었네, 중국하고. 중국하고 붙은 백두산만 탁 잘라버리면 우리는 섬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섬도 아니고 요 사자가 여기 들어있죠? 섬이면서, 섬이 여기는 사람이 정치인이면서 정치인이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사도부도 신이철.